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인 정모 씨가 이 대표에 이제 내려놓으시라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이버의 성남FC 후원금 창구 역할을 한 전 씨는 최근에는 김성태 전 회장의 모친상에 이 대표 대신 조문을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전 씨의 죽음을 검찰 탓으로 돌리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빈소를 찾은 이 대표는 장례식장 앞에서 6시간 넘게 기다리다 조문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분당과 일산 등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지원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합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비명계 의원에 벌이는 집단 테러가 강도를 높이고 있어 비명계가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호남을 비롯한 남부 지역의 최악의 가뭄이 지속되면서 50년 만에 상급수 강물이 식수로 대체됐습니다. 공업용수는 바닷물을 끌어와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밖에서 담배 광고가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 붙인 불투명 시트지 때문에 편의점 근무자가 강력범죄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국 동북 지역의 한 농가에 복두산 호랑이가 출몰했습니다. 동물보호정책으로 멸종위기 쪽인 복두산 호랑이 개체수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뉴스는 저희 역시 모든 것이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 모 씨가 어젯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6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는데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제 내려놓으라고 한 일부 대목이 알려졌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로 인한 압박감을 호소했다는 말도 많지만 유족들이 유서 공개를 반대하고 있어서 전체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가혹한 검찰 수사가 부른 비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련해서 숨진 사람이 5명이나 되고 김만배 씨나 유동규 전 본부장도 자해 시도를 한 바 있어서 사태의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김성돈 기자가 어젯밤 상황부터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경기 성남시 위례 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어제 오후 6시 45분쯤 이곳에 사는 65살 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관문이 안 열려서 그 아내분이 신고한 걸로 저희가 기록이 돼 있거든요. 문 개방해서 환자 발견하고. 전 씨는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기조실장과 구청장을 지냈고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에는 첫 비서실장과 경기주택도시공사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숨진 전 씨 자택에서는 노트 6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이 대표를 언급하며 이제 내려놓으라,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전 씨는 지난해 12월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전 씨에 대한 별도 조사나 출석 요구를 한 적이 없다며 압박 수사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 씨는 사망 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모친 상태 조문했다는 자신의 법정 증언이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유족의 뜻과 검시 결과 등을 종합해 부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숨진 전 씨가 남긴 유서는 모두 6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서에서는 이재명 대표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됐고 자신은 일만 열심히 했는데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원망과 검찰 수사 관련한 억울함도 토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어서 안용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진 전모 씨의 자택에선 노트 형식으로 작성된 유서 6장이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가족에게 남기는 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마음, 검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 등이 따로 정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족에게는 아내와 아들 등 이름을 한 명씩 언급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돼서 안타깝다, 잘 살라 등 미안한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 이제 내려놓으시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고 유서에 이 대표 이름을 여러 번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신은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며 성남FC 사건 당시 권한도 없었는데 피의자로 입건돼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이 유서 내용을 공개하길 원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전 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근무할 때 비서실장을 지낸 측근입니다. 하지만 순수 공무원 출신으로 정무직으로 합류한 정진상, 김용 씨 등과는 좀 결이 다른 측근이었죠. 때문에 이 사건에서 크게 부각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후원금 40억 원을 받을 때 협상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 모친상 때 이 대표를 대신해 조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심적인 압박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남시 공무원이던 전 씨는 2013년 시장 비서실장으로 발탁되면서 이재명 대표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행정기획국장을 맡으면서 성남시 살림에 깊이 관여했고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다시 비서실장을 맡았습니다. 지난해 말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 퇴직했는데 곧바로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핵심 피의자가 됐습니다. 검찰은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후원금 40억 원을 받는 과정에서 전 씨가 이 대표의 의중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전 씨를 제3자 뇌물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사업 의혹과 관련해서도 2019년 김성태 전 회장 모친상에 이 대표를 대신해 조문한 당사자로 지목됐습니다. 경기주택공사가 이 대표 자택 옆집에 직원 합숙소를 임차한 의혹에도 연루돼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전 씨는 각종 수사에 이름이 오르내리자 주변의 괴로움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예, 당초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찾아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해보겠다는 구상이었는데 전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일정을 바꿔 빈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6시간 넘게 빈소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조금 전에 조문을 끝냈다고 합니다.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빈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광희 기자, 이 대표의 조문에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조문은 당초 오늘 오후 1시에 예정돼 있었습니다. 실제 이 대표는 빈소 근처에 오늘 낮 1시 전에 도착했지만 6시간이 넘게 지난 저녁 7시 40분이 돼서야 빈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20분 만에 조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이곳을 떠났는데요. 당초 이 대표의 조문이 미뤄지자 유족들이 이 대표의 조문을 거부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오후 한때 박찬대 최고위원과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 김남국 의원, 한민수 대변인이 빈소로 들어가 유족을 만나고 나왔지만 이 대표의 조문이 계속 미뤄지면서 이 대표는 빈소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민주당 측은 경찰이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신청해 유족과 마찰을 빚으면서 조문에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 대표가 조문에 앞서 검찰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고요? 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전 씨의 죽음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숨진 전 씨는 청렴하고 성실한 공무원이었다며 검찰의 조작, 압박 수사에 매우 힘들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그러면서 광기, 칼질이란 거친 표현까지 쏟아냈습니다.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 검찰이 자신과 인연을 맺은 사람들을 먼지 털기식으로 탈탈 털면서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에서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지금 수사 중인 이재명 대표의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 숨진 사람이 벌써 5명입니다. 그중 4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여당은 이 모든 일에 섬뜩한 죽음의 그림자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그간 이 대표 주변에서 어떤 비극들이 벌어졌는지 다시 돌아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12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검찰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였습니다.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과거 동료의 죽음에 무심한 반응을 냈다가 논란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뭐 명복을 빕니다. 열 하루 뒤엔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대표는 그의 발인 날 크리스마스 춤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됐고 방송에서 그를 모른다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어쨌든 이 수사 과정에서 그게 연원이 돼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이듬해 1월에는 쌍방울그룹 측이 이 대표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제보한 이모 씨가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는 여러 의혹들이 쏟아졌습니다. 대선 이후인 지난해 7월에는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사용처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은 핵심 참고인 A 씨가 숨졌습니다. A 씨는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배모 사무관의 지인으로 배 사무관 명의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나 때문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바람직하지 않는 그 악성, 주술적 사고. 여당은 이 대표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죽어나간다며 공포 영화가 일상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 그래도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섬뜩한 느낌이 들고 주변에 어두운 그림자가. 그러면서 비극을 막는 길은 이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여러 사람들이 거론됐습니다만 숨진 전 씨는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충격이 큰데 전 씨는 성남FC 의혹의 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이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주원진 기자, 전 씨가 저희는 잘 몰랐습니다만 이 대표와 상당히 가까운 사이, 그러니까 측근이라고는 할 수 있는 인물입니까? 네, 전 씨는 1978년 성남시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한 이른바 직업공무원 출신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3년 비서실장으로 발탁되면서 인연을 시작해 수정구청장, 행정기획실장 등으로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고요. 특히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입성했을 때는 첫 비서실장도 맡았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정무보좌는 정진상, 행정보좌는 전 비서실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저희는 뭐 정진상, 김용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물리적 거리로만 보면 뭐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군요.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사실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높은데 핵심적으로 어떤 사건과 걸려 있습니까? 네, 앞서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전 씨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그리고 경기주택공사의 직원 합숙소 의혹 등 예. 이런 한 세 가지 정도 사건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렸습니다. 특히 전 씨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이름이 23번이나 언급됐습니다. 네이버에 성남FC 후원금 40억 원을 요구하면서 이 대표의 뜻을 전달하는 협상 창구 역할을 했고 네이버가 후원하는 게 드러나지 않도록 희망살림이라는 시민단체를 거쳐서 후원하도록 한 공범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결국 이 대표 기소 시에 전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압박감이 당연히 크겠군요. 검찰도 상당히 당혹스러울 테고요. 네, 굉장히 침통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대검찰청은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보고를 받았던 이원석 총장은 매우 안타까워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를 진행했던 성남지청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소환 조사를 지난해 12월 한 차례 한 게 전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고인을 참고인으로라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부검의 경우에는 통상 유족의 뜻과는 별개로 수사기관이 강제로 할 수도 있는데요. 검찰은 이번에 유족의 뜻을 반영해 경찰이 신청한 부검 신청을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전 씨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때 변호인도 없이 조사를 받았다면서 상사였던 이 대표를 포함해 주변인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맞지 못하는 상태였다면서 안타까움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수사나 재판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네, 일단 전 씨가 사망하면서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전 씨의 증언을 받는 것은 이미 불가능해졌습니다. 예. 하지만 검찰은 수사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남FC 사건의 경우 전 씨 말고도 다수의 물적, 인적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태고
쌍방울의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 씨가 김성태 전 회장 모친상 조문을 갔던 것 말고는 크게 혐의와 관련된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 역시 전 씨가 혐의와 뚜렷하게 연관된 부분이 드러난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 기소 시기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수사팀이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지는 않았을까 이러면서 좀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예, 뭐 고인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만은 안타까운 일이고 더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랄 뿐입니다. 예, 주원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취임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늘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어서 대통령 공약인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노조개혁을 1호 정책 과제로 정하고 노조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의원총회장에 들어섭니다. 취임 후 첫 의총에서 김 대표는 1기 신도시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정책의 총각에서 우리가 습득하는 것이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우리의 정책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표했고 여당은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분당,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의 안전진단을 간소화해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도 올리는 내용입니다. 김 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 중점 추진 과제인 노동조합법 개정과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핵연료, SMR 기술뿐 아니라 제3국 공동 진출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세계에 제시해야. 핵심 당직 인선도 마무리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총장엔 친윤계 재선인 이철규 의원이, 사무부총장에는 초선인 박성민, 배현진 의원이 유력합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비명계 의원들을 향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친명 지도부에 다른 의견을 내는 의원들을 배신자로 낙인 찍어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 비명계 서른 의원의 의정보고회장을 찾아 항의한 데 이어 오늘은 이원욱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찾아가 사퇴하라며 거친 말로 압박했습니다. 이런 빗나간 팬덤 정치가 정당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군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동탄 신도시의 한 상가 앞 인도. 상복을 입고 내부의 적을 심판하자는 피켓을 든 수십 명의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합니다. 비명계 중진인 이원욱 의원의 지역 사무실 앞에서 원정 규탄 집회를 연 겁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이 대표와 친명 지도부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개별 의원들을 배신자라고 공개 비난했습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어제 부천에서 열린 서른 의원 의정 보고회에도 찾아가 항의하는 모습을 SNS에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왜 강하게 투쟁하지 못하고 싸우지 못한가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이고요. 부천시에서 진행되는 얘기들을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비명계 의원을 향한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도 이어지고 있는데 충청권 한 중진 의원은 사흘 동안 1,000명 넘게 연락이 와 욕설과 악담을 퍼부었다고 토로했고 다른 수도권 의원도 새벽에 의도적으로 전화가 몰리고 대화를 해보려 해도 악담부터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자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당의 기능이 마비된다. 본인의 생각과 다른 발언이 의총에서 있었다는 얘기가 전달받으면 바로 공격이 들어오는데 뭐.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호남을 비롯한 남부지역에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지속되면서 이 호남의 저줄 주암댐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댐 저수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자 지역사회와 산업계는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상급수 강물이 식수로 대체됐고 이 공장은 바닷물을 끌어다 공업용수로 쓰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주말 비가 예보돼 있긴 합니다만 이 호남 지역 목마름을 달래주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건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남 화순의 동복호 상류입니다.
수초가 말라 비틀어졌고 물이 줄어들어 곳곳이 진흙 범벅입니다. 이곳 동북구 상류는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말라가고 있습니다. 물을 제때 먹지 못한 쪽파는 손바닥 크기도 되지 않습니다. 다 물도 없어. 그럼 파도 이러고 생겼잖아. 지금 이제 갈아보려고 지금 뽑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자 광주시는 지난 2일부터 영산강 물을 끌어다 쓰는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댐 고갈 일수를 늦추는 것을 매일 3만 톤 정도의 물을 취수하여 장수도로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산강의 수질은 2, 3급수에 불과해 시민들은 아무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솔질을 하고 그리고 물을 열고 밑을 보면 그 하얀 큰 밑에가 흐레가 많이 가랑더라고요. 그런데 물이 없은 게 감사할 일이지요. 그것도. 공장들도 물을 아끼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수산단은 상반기 정비를 통해 공장 가동을 순차적으로 중단하기로 했고 광양산단은 바닷물을 끌어다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한 3만 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량 이제 공업용수로 공급을 하고 있고. 동북댐과 주암댐의 저수율은 계속 떨어져 현재는 각각 20.1%, 18.3%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비가 계속 오지 않을 경우 5월 초가 되면 광주 지역엔 제한급수가 이루어지고 석 달 뒤면 댐은 고갈됩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입주 날짜에 맞춰서 이사 준비를 했는데 입주가 안 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시공사가 입주 예정자를 막아서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치솟은 공사비로 발생한 추가 분담금을 놓고 시공사와 조합이 충돌한 건데요. 백대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총 299세대인 서울 양천구의 신축 아파트 단지. 담벼락에 띠가 겹겹이 둘러져 있고 출입문과 주차장 곳곳이 컨테이너와 차량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입주 시작일이 지난 1일이었지만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세대도 입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원자재 값과 금리 인상 등의 이유로 추가 분담금 106억 원을 요청했는데 조합 측이 거부하자 입주 자체를 막은 겁니다. 입주 시작일에 이사 일정을 잡은 세대는 숙박업소를 전전합니다. 맞춰놓으신 분들은 아마 그러신 분들이 두 달 뒤 입주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670억 원 추가 분담 요구를 조합 측이 거부하면서 시공사 측이 입주 불가 카드를 꺼내들 태세입니다. 추가금 분쟁은 서울 서초구에서만 3건일 정도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특약을 해도 협의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린 데다 건설산업기본법 내용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 탓입니다. 지금이라도 명확한 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언젠가부터 편의점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죠. 이 담배 광고를 가리기 위해서 유리에 붙인 불투명한 시트지 때문인데요. 편의점주들은 이게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면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신용품을 준비하면서 나름의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다만 최근 편의점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어서 이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윤정 기자가 편의점 업주들을 만나봤습니다. 6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늦은 밤 혼자 편의점을 지키는 게 무섭습니다. 편의점 유리창이 불투명한 탓에 사고가 나도 밖에서 안을 볼 수 없어 더 불안합니다. 손님들 뜸해지고 사람이 없을 때가 더 무섭잖아요. 매장이 환하게 보인다면 경찰들이 들어와서 저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걸 가리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더 불안하더라고요. 또 다른 편의점은 골프채와 등산봉 등 호신용품까지 마련했습니다. 너무 무섭죠. 내 목숨을 내가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카운터 안에 뭐를 장비를 뭘 사놔도 앞에서 뭐 힘으로 제치고 들어오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지난달 인천에서 30대 편의점 점주가 흉기에 찔려 숨지는 등 편의점 대상 강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편의점주들은 원인 중 하나로 불투명 시트지를 지목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밖에서 담배 광고를 볼 수 없도록 편의점 유리벽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이도록 했는데 범죄의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도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불투명 시트지를 일단 우선 띄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행정적인 부분을 논의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불투명 시트지가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가 없다는 통계도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 경제의 침체 속에 복권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이들이 많아진 걸까요? 해마다 늘던 복권 판매액이 지난해에는 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복권 구매액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김충영 기자가 복권 판매점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복권 판매점. 명당으로 소문난 점포입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복권을 사려는 대기줄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매주 만 원씩 하다 오늘 2만 원 탔어요. 2만 원은 뭐 큰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당첨이 됐으면 좋죠. 첫째로 살고 싶은 곳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거기가 혹시 어딘가요? 한강 근처. 지난해 로또 판매액은 6조 4,3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6% 증가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소득 하위 20% 계층입니다. 복권 지출이 무려 27.4%나 늘었습니다. 경기가 나쁘다 보니 복권에 희망을 건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복권은 구매를 안 했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좀 이렇게 좀 집에 좀 돈이 좀 들어간 일이 많아갖고 작년보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는 제가 복권을 사는 심리를 이해할 만하다지만 그 열기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 10년 새 글로벌 복권 판매액은 16% 증가했는데 한국에선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동조 심리가 작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나도 거기에 합류하려고 하는, 동조하려고 하는 성향이 더 강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권은 확률 게임입니다. 전문가들은 당첨을 낙관하고 복권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출산율이 매년 바닥을 찍고 있지만 내년 이후에는 깜짝 반등한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죠. 지금 30대인 90년대생 인구가 유독 많아서 이들이 제때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상황이 좋아질 게 전망의 이유인데요. 전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율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정부는 혼인율도 파악하지 않고 이 같은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상용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 정부는 내년에 0.7명까지 떨어진 뒤 2031년엔 다시 1명을 회복할 걸로 전망합니다. 90년대생 인구가 다른 연령대보다 많아 출산도 활발히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출생아 수가 70만 명대로 회복했던 그 인구대입니다. 주 출산 연령으로 진입을 하면 조금 더 긍정적인. 90년대생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출산은커녕 결혼도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도 감당하기 힘든데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안 드는 것도 있고요. 결혼이라든지 출산 같은 거는 좀 나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 거 아닌가라는. 정부 전망과 현장에 괴리가 있는 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출산율을 가늠하려면 혼인율부터 알아야 하는데 통계청은 연령별 최신 결혼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릴 세대라고 자신하던 1990년대생의 결혼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내부에서도 지금 19년까지만 있거든요. 시간도 소요되고 인력도 필요하고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명확한 근거 없이 섣불리 출산율 반등을 기대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혼인을 할 수 있는 인구가 많아도 실제로 혼인하는 사람들이 비율이 낮으면 출생으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통계청은 연령별 혼인율 자료를 올해 안에 최신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 비대면 진료가 실시됐죠.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확진자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또 워킹맘에게도 호응을 얻었는데요. 오는 5월 코로나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비대면 진료도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허용하고 있는 게 비대면 진료인데 왜 IT 선진국인 한국은 종료를 고려하는 건지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방배동의 소아과 의원에서 의사가 전화로 환자 상태를 묻습니다. 가래 콧물도 있으실까요?
코로나 기간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이 병원은 하루 15건 정도 비대면 진료를 합니다. 재처방이 필요하고 간단한 인터뷰만 하는 그런 질환들은 굉장히 효율적이다. 환자들도 반깁니다. 이동이 힘든 장애인들은 생활이 훨씬 편해졌고 주요 이동 수단이 장애인 콜택시인데 그게 생각보다 작고 이동하기가 이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대기 시간이 없었던 게 굉장히 좋았고 최근 소아과 오픈런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워킹맘들도 크게 반깁니다. 아기 데리고 소아과에서 대기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영상으로 선생님이 되게 친절하게 말씀 많이 해주셔서 실제 지난해 비대면 진료 건수는 1,015만 건으로 2년 새 12.8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심각 단계가 오는 5월쯤 해제되면 비대면 진료도 다시 금지됩니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할 방침이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먼저 넘어야 합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내놓은 지 나흘 만에 독일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강제 철거됐습니다. 독일 대학생들이 학교 안에 자발적으로 세운 소녀상이 학교 측에 의해서 기습 철거된 겁니다. 배후에는 일본 정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있던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대신 카셀의 평화상은 남아있다는 팻말이 세워졌습니다. 독일 카세델 총장 측이 총학생회 주도로 설치한 소녀상을 기습 철거한 겁니다. 밤에도 학생들이 거기서 사진도 찍고 행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밤 11시에 새벽에 쳐버렸어요. 카셀대의 소녀상이 자리를 잡은 건 지난해 7월. 당시 학생회 측은 베를린 소녀상을 철거하려 했던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보고 소녀상을 설치하게 됐다며 자국의 역사를 인정해야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소녀상 영구조치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설치 두 달 뒤부터 총장 측에서 동상을 철거하란 통보가 계속됐습니다.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철거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독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는 학교 측에 항의 이메일이 빗발치게 들어왔고 일본 총영사가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주 소녀상 기습 철거에 항의하는 규탄 집회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북한이 어제 저녁 한미 실기동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서해상으로 신형 단거리 미사일 6발을 발사했습니다. 특이한 건 발사 장소였습니다. 지난 1987년 김일성 생일을 기념해 평안남도 인공호수에 골프장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내 최대 인공호수인 평안남도 태성호에 조성된 골프장 일대에서 이동식 발사대에 실린 탄도미사일 6발이 동시에 불을 뿜습니다. 남포 인근 서해상으로 날아간 미사일은 사거리 300km 이하의 신형 근거리 탄도미사일 CRBM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작전 비행장의 주요 요소를 가상하여 설정된 조선 서해상의 목표 수역에 위력적인 일제 사격을 가함으로써 미사일 발사 장소는 호수 한가운데 섬처럼 돌출된 지형인데 발사 장소 북쪽엔 김정은 별장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남쪽엔 1987년 김일성 생일을 기념해 개장한 평양 골프장이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 의외의 장소에서 6발을 쏜 겁니다. 군 당국은 애초 한발 발사로 발표했다가 수정했습니다. 한미 정보 당국이 예측하지 못한 장소에서 기습 발사를 통해서 충격을 좀 높이려는 의도. 그래서 긴장도를 더 높이려는 의도가 아닌가. 북한은 지난해 1월에도 평양북도 의주 일대 터널에 숨어있던 열차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지난해 9월엔 평양북도 태천군 저수지에 바지선을 설치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했습니다. 김정은은 어제도 딸 김주애와 호수 인근에서 발사 장면을 지켜봤는데 덥지 않은 날씨에도 샌들을 신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예, 이렇게 북한의 도발이 진화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힘에 의한 평화가 진짜 평화라며 전투형 강군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과 잠수함에도 직접 올라서 SLBM 발사관을 둘러봤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자리 비행 중인 헬기에서 해군 특수전 전단 대원들이 줄을 잡고 빠르게 내려옵니다.
고무보트를 신속히 투하하고 낙하산을 이용한 해상 침투도 선보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호국 간성이 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4년 만에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한 해양강군을 구축해 힘에 의한 평화구현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선의의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수. 북핵 위협에 대해선 한미가 공동으로 핵작전을 수립해 확장 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다음 주 시작될 한미 연합연습을 통해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해군의 첫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에 올라 실전과 같은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세종대왕함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나라가 첫 독자 설계 건조한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일본과 미국 방문을 앞두고 안보 태세를 직접 점검한 겁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이어 해군 특수전 전단 대원들을 만나 이순신 장군이 외쳤던 사직생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바로 이틀 전 농협 조합장 투표소를 트럭이 덮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 위험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는데 실태가 어떤지 대책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이틀 전 사고 어떤 사고였습니까? 네, 이틀 전 전북 순창에서 있었던 사고인데요. 이 화물 트럭이 인파를 덮치면서 2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경찰은 70대인 운전자가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아서 낸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지난 3일 새벽에는 70대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사고는 막았지만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고령 운전자 사고는 한 번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죠. 네, 맞습니다. 이 사고가 잦은 것보다 사망사고 비율이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 2021년 교통사고로 숨진 4명 가운데 1명은 65세 이상인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의 3배가 넘습니다. 이 사망사고 가운데 고령 운전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예, 뭐 자발적 면허 반납 움직임 이런 것도 한때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하지만 실제로 반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65세 이상은 지난해 기준 438만 명 정도입니다. 한 해에 3, 40만 명씩 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면허를 반납한 사람은 11만 명 정도로 전체의 3%도 안 됩니다. 특히 대도시보다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어촌에서 반납률이 낮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는 건 뭐 피할 수 없는 일인데 고령 운전자는 따로 적성검사 같은 걸 받습니까? 네, 65세 이상은 5년마다, 또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로주행 테스트도 없이 청력이나 생명 등 기본적인 검사만 하기 때문에 통과하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네, 일본은 75세 이상은 인지능력과 함께 주행능력도 검사받아야 합니다. 또 지난해부터는 비상제동장치를 단 차량용 면허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호주는 제한된 지역 내 면허제를 도입했고 미국도 주마다 면허를 까다롭게 하는 추세입니다. 면허 반납도 중요하지만 또 그 면허가 꼭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동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그분들의 운전 능력이나 신체 상태에 따라서 운전을 좀 허용하거나 아니면 제한하는.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대중교통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면허 반납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대체 수단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면허를 반납하면 주는 교통비 지원금도 이 대중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곳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남 서천군이 도입한 이 100원 택시 같은 제도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런 맞춤형 이동수단을 늘려야지만 면허 반납률이 높아질 거라고 지적합니다. 예, 뭐 예민한 문제죠. 이런 문제가 자칫하면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은데 연령대를 배려한 맞춤형 대책 꼭 필요하겠군요. 예, 홍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장일치로 국가주석과 군사위 주석에 재선출됐습니다. 3연임으로 중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단 하나의 이탈표도 나오지 않아서 절대 권력을 다시금 확인했는데요. 이로써 시진핑 1인 장기 집권 체제는 더 공고해졌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한 순간 기립박수가 터져나옵니다. 투표 인원 2,952명. 집권 2기 때처럼 반대나 기권표 하나 없이 시진핑이 국가주석과 군사위 주석에 재선출됐습니다. 이로써 당군정을 모두 장악한 시진핑은 마오쩌둥 이후 전례 없는 1인 장기 집권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노리 분도 宣誓人 시진핑. 중국은 2018년 헌법에서 연임 제한 규정을 완전히 삭제하면서 시진핑의 장기 집권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투표도 기표소 없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치러졌고 시작 2시간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외신들은 공고해지는 중국의 1인 독주 체제가 미국과의 강대강 대치를 더 통제 불능으로 치닫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회의장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에는 시진핑 그룹인 자오러지가, 국가부주석에는 상하이방 출신 한정희, 역시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경제정책을 총괄한 리커창 총리의 후임으로는 내일 리창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확정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중국 동북 지역에서 야생 백두산 호랑이가 먹이를 찾아 민가에 나타났습니다. 근래에 없던 일로 실제 호랑이를 목격한 집주인은 화들짝 놀랐고 당국은 주민에게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동물보호정책으로 멸종 위기종인 백두산 호랑이의 개체수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연희 기자입니다. 한밤중 호랑이 한 마리가 낮은 자세로 어슬렁거립니다. 중국 지린성 훈춘시의 한 농가 CCTV에 포착된 야생 백두산 호랑이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소를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장면이라며 시베리아 호랑이는 사냥이 어려운 겨울철에 먹이를 찾아 마을로 온다고 전했습니다. 한때 한반도에도 서식했지만 자취를 감춘 백두산 호랑이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 국경지대 등에만 남아있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무분별한 밀렵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자 중국과 러시아는 2010년대부터 호랑이 보호구역을 만들며 보호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서울 면적의 23배에 달하는 국립공원도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말엔 접경지 도로 등에서 백두산 호랑이가 한 달간 5차례나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잦아진 출몰에 현지 당국은 주민들에게 당분간 산에 오르지 말고 바깥 출입 시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관객 참여형 공연과 전시가 다시금 늘고 있습니다. 이 전시장을 찾은 관객이 작품을 하나둘 만들어내면 미술관은 어제와는 또 다른 공간이 됩니다. 이정민 기자가 안내합니다. 외계인이 똥을 싼 화장실. DHL 썰매를 끄는 산타클로스. 기발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은 모두 아이들이 점토를 빚어 만들었습니다. 자기 이름부터 좋아하는 캐릭터, 동물 등 각양각색의 작품을 원하는 곳에 전시하는데 참가자들이 많아 벽면까지 뒤덮였습니다. 고양이 만들고 떡고 만들고 저는 처음에 왔을 때보다 더 만드는 게 많아지니까 저도 만들고 싶었고 좀 신기했어요. 첫 번 왔는데 저기에서 맨날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손수 만든 작품을 겹겹이 쌓거나 부착시켜서 완성되고 있는 거대한 점토 작품인데요. 지금까지 어린이 13,600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거대한 얼굴 모양의 조각들. 관람객이 앞에 서자 눈을 뜨고 인간이 왜 되고 싶은데? 난 인간의 감정을 정말 배우고 싶어요. 인간이 되면 뭐 할 건데? 그 이후에 어떻게 살지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말을 거니 AI 로봇이 실시간으로 대답합니다. AI와의 대화부터 관람객이 직접 붓을 들고 전시장에 새긴 언어도, 작품 속에 들어가 취하는 포즈도 전부 전시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참여형 전시가 단순한 감상을 뛰어넘어 관람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어제 호주에 충격패를 당한 우리 WBC 대표팀이 숙명의 라이벌 일본과 벼랑 끝에서 맞붙었습니다. 8강 진출을 위해서는 일본전 승리가 필요한데요. 일본 도쿄돔 연결합니다. 자, 송민혁 기자, 우리 대표팀의 8강 진출이 달려있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현장 열기도 대단하다고요. 네, 한일전이라는 상징성에 더해 아시아 야구의 자존심을 건 대결로 현지에서도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곳 도쿄돔 주변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경기 시작 전부터 관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시구를 하러 와서 경비도 삼엄한 모습입니다. 어제 호주에 충격패를 당했던 대표팀은 오늘 벼랑 끝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광현과 다르비슈가 선발 맞대결을 펼쳤는데 대표팀은 양의지의 홈런으로 선제 득점을 올렸지만 일본의 반격이 매서웠습니다. 경기는 6회 현재 6-4로 일본이 앞서 있습니다. 네, 대표팀의 목표 달성이 사실상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변수가 남아있을까요? 네, 어제 1패를 당하면서 8강 진출 과정이 험난해진 건 사실입니다. 우리에겐 일본전 승리가 필요합니다. 전력상 한국, 일본, 호주가 두 자리를 놓고 다툴 것 같은데 오늘 일본을 꺾으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진다면 2패로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호주가 체코나 중국에게 패하기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승패가 같고 승자승 원칙으로도 구분이 되지 않으면 8강 진출팀은 최소 실점 팀이 됩니다. 어쨌든 적은 실점으로 경기를 마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도쿄에서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영화 지옥의 묵시록은 소름이 끼칩니다. 어둡고 끔찍합니다. 베트남 전 때 밀림에 은둔한 미군 대령 말론 브랜도는 병사들을 전쟁의 광기 속으로 몰아넣는 자들을 저주합니다. They lie. Those napalms. I hate them. 대령은 그를 제거하러 온 대위를 그냥 놔둡니다. 대위가 자신을 죽일 때까지. 대령은 자살 같은 타살을 당하기 앞서 가족에게 진실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죠. Everything I did, everything you saw, because there's nothing that I detest more than the stench of lies. 죽은자와 산자 사이에는 아득한 거리가 있습니다. 시인 박목월이 먼저 간 동생의 늑새 말을 겁니다. 답은 없고 바람 소리만 들려옵니다. 모라카노, 저편 강기슬개서 니 모라카노, 바람에 불려서 이승 아니면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죽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을 에워싼 다섯 명의 사람이 명을 다하지 못하고 줄줄이 비운에 떠나는 것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섬뜩하도록 충격적이어서 소름이 팔뚝을 쓸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묵시록이라는 어두운 화두를 떠올렸습니다.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 당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이 대표는 측근 전모 씨의 죽음을 검찰의 압박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유서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고인은 유서 첫 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합니다. 앞선 사람들의 비극과 자신의 극단적 선택을 가리켜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희생은 바로 이 대표가 정치를 계속 붙잡고 있어서 이어지고 있다는 프로지점이 아닐까요? 이 대표는 두 번째 희생자 김문기 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김혜경 씨 수행비서의 지인이 숨졌을 때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 대표가
전 씨를 훌륭한 공무원으로 극찬하면서 그의 죽음이 전적으로 검찰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검찰은 전 씨를 작년 말 한 차례 조사한 뒤로 추가 조사도 출석 요구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유족이 더 잘 알 겁니다. 고 이어령 선생은 한 그것은 체념해버린 분노, 체념해버린 슬픔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사람이 품고 갔을 한을 풀어줘야 할 의무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다면 죽음 앞에서는 두렵고 삼가는 경외의 마음을 지니기 마련이니까 말이죠. 3월 10일 앵커의 시선은 죽음의 묵시록이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반소매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기온이 올랐습니다. 광주가 25도 등으로 5월 중순의 날씨를 보였는데요. 모레부터는 기온이 가파르게 떨어지겠고요. 이후에는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고작 며칠 간격으로 계절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일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지는 겁니다.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눈이 섞여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주말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먼지가 정체되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만큼 오르겠습니다. 광주와 대구가 26도까지 치솟겠고요. 청주 25도, 서울은 21도가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0일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